힐러 패턴 강좌 11강 쏘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1강에서는 패턴 자료 사진이나 PDF 파일을 힐러에 불러와서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인쇄하고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이 패턴 자료는 저의 인스타, 쏘잉핏 인스타에 있는 독립모자 패턴입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어떤 패턴인가 하면 블로그, 쏘잉핏 블로그에 있는 이 글을 읽으시면 어떤 형태의 패턴인지,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렇게 패턴에 대한 정보는 인스타와 블로그에 올리지만 패턴 자체는 카페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궁금하잖아요. 그러실 때는 패턴을 화면 캡처하셔서 저장하시고 일러에서 가져오기나 열기로 불러옵니다. 열기 누르니까 화면 캡처한 모자가 왔어요. 제가 데이지 툴을 누르니까 데이지가 보이죠? 기본적으로 데이지 하나를 가지고 그림이 올려져 있는데 데이지보다 그림이 큰 상황이죠? 지금 이것이 캡처한 화면이고 데이지입니다. 데이지랑 그림과 맞지 않아요. 맞춰도 되고, 나중에 맞춰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맞추실 때는 데이지의 옆에 옵션 창을 눌러서, 이렇게 이 위쪽 바를 누르면 위로 쭉 올라가면, 아트웍 테두리에 맞추기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그림에 대지가 맞춰졌고, 컨트롤 Z 다시 돌아가서 대지가 눌러진 상태에서 그림을 눌러요. 그림을 누르니까 대지가 자동 발생,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안 맞던 대지는 지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이면 그림, 사진 파일은 막 움직이고, 대지는 깔려 있죠. 이렇게 대지를 맞춰도 되고, 다음은 레이어 개념인데, 레이어는 패턴 위에 투명한 종이를 한장 깐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아래에 새 레이어를 누르면 레이어가 발생되죠? 이거는 빈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이 패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랗게 활성화시킨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하다가 보면 이 종이 저 종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이렇게 자물쇠로 밑그림은 움직이지 않게 잠궈놓고 위에 레이어 2에서 패턴을 카피 뜬다던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스캔하거나 캡처한 패턴 파일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데이지나 레이어 개념이 좀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 사진에는 5cm 테스트 박스가 있고 5cm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작던 크던 이 네모를 5cm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패턴 그림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합니다. 이렇게 네모, 큰 네모, 작은 네모가 겹쳐진 툴이고요. 위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이 정사각형의 정보를 가지고 길이를 맞춰줄 거거든요. 5cm, 5cm라는 정보가 있고 정사각형이 맞는지도 확인할 겸 사각형을 좀 확대를 한 다음 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5cm, 5cm 정사각형인데 펜툴로 둘레를 따서 그려가지고 잰다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올려서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허당에 딱 누르면 사각형 숫자를 줄수 있는 박스가 나오고 5cm짜리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각형을 하얀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가져가서 인쇄된 사각형 위에 모서리에 맞춰서 올립니다.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 쓰셔서 딱 중간에 모서리에 맞춰 놓고 이 사각형을 정비례로 줄일 건데요. 저기 맨 위에 있는
까만색 화살표 선택 도구를 눌러주면 모서리에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크기 조정하게 사선으로 나오죠. 이때 시프트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정비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사각형을 그려진 밑 바탕에 있는 사각형에 맞춰서 그렸는데 두개다 까만색이라 잘안 보이죠. 칼라를 흰색으로 바꿔서 조금 더잘 보이게 한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고치니 더잘 보이죠? 인쇄된 곳이 번져서 약간 두꺼운데 그 중간으로 하얀 색깔로 사각형을 줄였습니다. 정사각형이 맞나 봐요. 인쇄된 것도. 이제 가위 툴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이게 몇 센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5cm로 다시 키워주면 되거든요. 이게 몇 센치일까요? 윈도우의 문서 정보. 저는 옆에 문서 정보를 띄워놨기 때문에 옆에 들리시나요? 우리 애들 소리 지르는 소리. 다시 조용해졌죠? 길이가 4.14cm가 나오는데 종종 이 문서 정보 옵션에 오브젝트가 선택되어야 길이가 나오는데 문서가 선택되면 길이가 표기되지 않거든요. 4.14 나오는데 얘를 환산해서 길이를 얼마 키울지 계산하면 되거든요. 5cm가 목표니까 5 나누기 4.1413 120.735를 키우면 됩니다. 외워두시고요. 아니면 메모해 두시면 이제 크기 조절 도구에서 이만큼을 키우면 되거든요. 이제 잠겨져 있던 레이어나 오브젝트를 풀고 전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크기 조절 도구를 따닥 누르시면 크기 조절 창이 나오고 가로 세로가 균일하니까 균일 창에 좀 전에 나눗셈 했던 120.74 확인 누르시면 미리 보기도 보이시죠? 확인 누르면 최종적으로 패턴이 커졌습니다. 이 사각형이 5cm인지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 정보에서 다시 길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다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세로를 선택해서 보니까 5cm 맞죠? 아까 4.14 얼마였는데 5cm로 커졌습니다. 이제 실제 크기의 후드 패턴이 되었습니다. 레이어를 깔아서 원하는 사이즈를 카피해서 사용해도 되고, 바로 이것을 프린트해서 잘라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돼지는 안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림만 키웠잖아요. 돼지, 윈도우의 돼지를 선택하시고, 좀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트웍에 돼지 크기를 맞춰서 키우면 프린트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이렇게 아트웍의 테두리 맞춤해서 종이 크기도 그림 크기에 맞게 한 다음 인쇄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 패턴화할 그림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소잉피 블로그의 기본 원형 패턴이고요. 이 사진을 우클릭하면 이미지 다운로드 보이시죠?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일러에서 불러서 크기를 맞춰서 패턴화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로와 세로의 정보가 적혀 있어요. 정사각형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가지고 따로따로 길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일러러 와서 파일에 열기 해서 좀 전에 다운로드한 패턴 그림을 열었습니다. 중간에 돼지 보이시죠? 돼지가 좀 작죠? 그림보다. 나중에 맞춰주면 되고, 이 패턴에서 다 하기는 복잡하니까 소매만 떠내서 사이즈를 맞춰 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5, 5. 안쪽에 있는 라인이 5호 사이즈인데, 5호 사이즈의 소매통이 33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보로 가로 길이를 맞춰줄 거예요. 레이어, 새 레이어 해서 패턴을 밑그림으로 깔고 잠궜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가 파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소매통의 가로선을 그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선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인지 윈도우 문서 정보에서 오브젝트 길이가 132.64cm나 됩니다. 그림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일러에서 뭐 크게도 오고 작게도 오기 때문에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소매통이 33cm라고 했으니까 33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33 나누기 좀 전에 나왔던 132.64116 하면 24.879%를 줄이면 실제 크기가 됩니다. 33cm가 된다는 거죠. 잠근 것들을 풀고 전체 패턴을 선택해서 크기 조절 도구 따닥 눌러서 좀 전에 환산했던 퍼센트를 넣어서 확인하면 이렇게 33cm가 나옵니다. 이제 세로 정보, 소매 길이가 60cm라고 했는데 60cm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밑그림을 잠근 다음에 파랗게 레이어 2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펜 툴로 소매의 중심축을 그렸어요. 길이가 멀리서 그려가지고 잘 맞는지 확인하고 Shift 키로 수직선을 그리긴 했는데 포인트가 잘안 맞네요. 그죠? 이때는 직접 선택 툴로 콕 찍어서 이 부분만 방향 키로 내려서 길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랬을 때이 길이가 60cm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윈도우의 문서 정보 했을 때 60cm보다 길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60cm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전체의 패턴을 선택한 다음에, 물론 얘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레이어에서 잠궜던 것들도 풀어야 되겠죠? 레이어를 불러와서 잠궜던 것을 해제하고 컨트롤 A 전체 패턴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다시 60cm가 기준이니까 60cm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길이가 62.27인데 얼마니? 그러니까 96.35 축소 비율이 나왔고 크기 조절 도구를 따닥 누르면 자 숫자창이 나오고 균일에 체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로만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균일에 체크를 하시고 세로의 퍼센트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100을 적으시고 세로는 좀 전에 적었던 96.35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 크기에 맞게 대지 크기를 맞춰주세요. 아시죠? 아트웍 테두리에 맞추기. 그렇게 한 다음 이제 레이어에서 밑그림 패턴을 깔고 소매를 떠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렸던 것들은 잠금 선택물로 해서 그릴 때 방해받지 않게 잠궈 놨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한 다음 그려주겠습니다. 펜 툴로 해서 핸들로 그리셔도 되고요. 곡선을. 저는 지금
곡률툴로 그리고 있습니다. 곡률툴이 이렇게 카피하는 데는 약간 손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면이 형성돼서 속이 안 보이죠? 투명하게 만든 다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볼 건데 일단은 소매산 모양으로 곡률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렸고 선을 끊어서 갈 때는 따닥 누르면 꺾여서 가거든요. 아니면은 곡선처럼 굴러가니까. 연결됐을 때 따닥 누르면 끊깁니다. 이렇게 소매를 카피했습니다. 잘 보이도록 소매 라인을 선택해서 컬러를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꿨고 두께, 획의 두께도 올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소매만, 5호 소매만 카피를 했고, 레이어. 카피한 소매 레이어만 선택해서 보고, 다시 밑그림도 보고. 이렇게 카피를 했고, 이 패턴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전체 패턴을 선택해서 세울 건데, 모든 잠금 풀기 한 다음 Ctrl A.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돌려도 되고요.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회전시켜도 되겠죠? 반사 도구. 따닥 누르면 가로, 세로 기준 나오잖아요. 가로로, 확인. 이렇게 패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실물 크기로 패턴을 키워서 비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그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시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나 더 보완할 점들을 넣고 빼고 하시면서 패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한번더 연습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했던 후드 패턴 그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후드 패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사각형을 5cm로 그린 다음,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 인쇄된 사각형 위에 올려서 정비례로 줄여서 5cm로 다시 크기를 맞춰주면 되죠. 가위 툴로 라인을 잘라서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문서 정보를 켜서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5cm가 목표니까 계산기를 켜서 목표 5cm 나누기 지금 길이 해서 확대할 퍼센트를 확인한 다음 전체 패턴을 선택해서 길이 크기 조절 따닥 눌러서 균일로 이렇게 퍼센트 확인한 것을 적어 넣고 확인하면 사이즈가 실제 크기 5cm로 커지게 되는 거죠. 항상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켜서 밑그림은 잠그시고 파랗게 활성화된 레이어 2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카피하고 싶은 사이즈의 패턴을 카피하십니다. 저는 제일 큰 사이즈 X라지 패턴을 카피하고 있는데 펜 툴의 핸들을 이용해서 카피하고 있습니다. 점을 한번 찍고 꾹 누르고 있으면 핸들이 보이거든요. 다음 점으로 가서 꾹 찍고 꾹 누르면 핸들이 형성됩니다. 후드 아래쪽 네크라인은 펜 툴의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었고요. 약간 어긋난 부분들은 꾹 찍으면 핸들이 보이거든요. 핸들 포인트를 잡고 요리조리 움직이셔서 밑그림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곡률툴을 이용해서 코너를 곡선을 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방법은 펜툴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곡률툴을 이용해서 점을 추가하면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포인트 여기에서 저기까지 갈 건데 콕콕 찍어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곡률 툴을 이용해요. 곡률 툴로 콕 찍으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곡이지만 라인이 형성될수록 곡선은 움직이고 수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 곡률 툴로 점을 추가하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하시다 보면 스스로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곡선들을 정리해주고, 이제 후드 입구 쪽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을 추가하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되었으면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려진 라인만 확인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곡선을 수정해주면 되고요. 밑그림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했을 때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 페이퍼 빅카페 회원님이 아니셔서 이 후드 패턴을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는 못하시지만 제 인스타에 있는 작은 패턴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올려드린 실제 패턴과 같은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블로그에 가면 소잉빛 블로그에 가면 마더스 홈드레스 패턴이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 마더스 홈드레스라고 치면 정말 여러 저의 이웃님들께서 만드신 마더스 홈드레스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원피스 패턴 PDF를 일러에서 열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세 장씩 나열되어 있는 마킹 보시고요.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패턴 파일이 있어요. 패턴을 다운로드 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안될 때는 마이박스에 다운로드 하셨다가 거기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했고 열기에서 금방 다운로드 했던 마더스 홈드레스 패턴을 열겠습니다. 좀 전에 블로그 글 댓글에 암호를 물어보시면 거기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암호를 넣으면 이렇게 16장이 있는데 모두 눌러서 확인하면 16장의 PDF가 쭉 옆으로 나열되면서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패턴을 업로드할 때 설정한 대지의 숫자이고요. 대지 툴을 눌러서 상세 옵션을 눌러서 셀 밑에 모든 대지 재정돈을 누르시면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까 본 것처럼 옆으로 세 칸이었죠. 그리고 간격은 제로 확인하면 이렇게 옆으로 세 칸씩 밑으로 나열해서 간격은 제로로 해서 좀 전에 블로그에서 봤던 종이 마킹 그림과 동일하게 일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종종 A4 종이가 아니라 A3나 뭐 전지에 패턴이 프린트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러에서 패턴 PDF를 부른 다음 대지를 모두 선택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다 지우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대지만 남겨놓고 모두 선택을 해서 그렇죠? 1번을 남겨놓고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럼 대지 하나만 남았어요. 이 대지는 다시 대지 옵션 해서 아트웍에 맞춰주면 되겠죠? 제일 위에 올라가면 그쵸?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아트웍에 대지 하나가 설정됩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면 꼭 A4가 아니더라도 설정된 종이에 따라서 그림이 배열되면서 프린트됩니다. 지금 레이어에서 앞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다음 곡률툴로 곡선을 수정할 거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갈 곳은 다 가고 여기에서 곡률툴을 선택해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약간 섬세한 부분들도 만질 수 있고요. 가까이 놓고 예민하게 만지면서 수정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해봐도 일러에서는 펜 툴의 핸들이 곡선 만지기에는 가장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곡률 툴이 패턴 캐드에서 곡선 다루는 것처럼 직관적이긴 한데,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패턴 PDF 파일을 일러로 불러와서 패턴을 수정하기도 하고, 카피하기도 하고, 종이 설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버전이거나 버전이 맞지 않을 때는 패턴 PDF 파일을 열었을 때한 장씩 열리거든요. 그때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일러 패턴 강좌 1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턴 사진이나 패턴 그림을 일러로 불러와서 실제 크기로 줄이거나 늘리고 해서 나만의 패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구글이나 핀터에 떠돌아다니는 글로벌한 패턴들을 나만의 패턴으로 만들 수 있으시겠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11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2강에서는 패턴의 시접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상 소잉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